오늘은 가래를 없애는 데 쓰이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래는 기관지나 폐로부터 생성되는 끈적끈적한 점액성 액체로서 정상인도 하루에 100ml 정도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래를 삼키게 되므로 가래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객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객담은 95%가 수분과 나머지 5%는 단백질 지질 및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관지 점액의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높아지게 되고 기침과 동시에 객담의 배출 횟수와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급성 기관지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농량 기관지 확장증, 폐부종 결핵 폐렴 폐암 등과 같은 다양한 폐질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하얀 가래와 점액성 가래, 황녹색 가래 등이 있고 농도에 따라 묽은 가래와 진한 가래가 있으며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인 혈담과 객혈이 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혈담이라고 하며 혈액이 가래의 주성분을 이룰 때에는 객혈이라고 합니다. 혈담과 객혈은 기관지염증과 후두염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지만 폐렴과 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의중한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고 진한 황색과 고름 양상의 가래일수록 발열이 동반되고 세균 감염과 관련한 폐렴과 폐농량 기관지 확장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래를 없애는 약초는 많으나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서 쓰기 좋은 떡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떡쑥은 전국의 강과 들에서 찾을 수가 있고 줄기의 전체가 하얀 백색 털로 덮여 있어 알아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잎은 마치 생쥐의 귀하고 비슷하고 부처님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부리초와 서국초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맛은 약간 시고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지녔으며 미량의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위와 폐에 들어가고 루테올린과 식물성 스테롤 정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천식 기침 등의 만성기관지염에 특효제로 사용하고 감기 몸살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에서 떡쑥은 마취효과가 있어 진통을 억제해서 근육통과 관절염 신경통을 없앨 때 쓰기도 합니다. 동물실험에서 떡쑥 추출물을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를 일으킨 흰쥐에게 투여하면 일정한 진해작용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와 염증 및 상처를 제거해 강한 항산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천식과 기침 가래가 심한 환자 각 73명과 91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총유효율이 81%의 높은 완치율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가래와 천식에 대해서만큼은 치료 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는 첫 복용 시에 몇몇 환자가 위통과 의부의 불쾌감, 오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는 계속해서 입안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 듯한 구갈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기증과 갈증 탈진감을 느끼고 변이 붉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떡쑥은 기관지에서 체액과 염증을 흡수하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가래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떡쑥의 질경이를 배합해서 복방으로 치료를 진행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질경이를 사용했을 때 기침과 가래 기관지염증에 대해서 치유된 것이 11명, 현효가 33명, 호전이 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유효율은 77.7%가 나왔으며 그 중에서 2주일간 복용한 병례는 1주일간 복용한 병례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일 후에는 해수와 객담, 즉 기침에 의해 뱉어내는 가래와 기도 분비물이 크게 경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치료 과정 후에 모두 소실이 되었고 급성기관지염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폐의 염증성 장애에 대한 효과를 분명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에는 떡쑥과 왕발행이 꾸지뽕 뿌리를 각 10g에 데쳐 넣고 함께 달여 먹으면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떡쑥은 노폐물과 체내 중금속과 유해한 독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분해와 지방살 제거로 인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떡쑥은 모든 전초를 뽑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 탕제나 산재 및 환으로 법제해서 쓰시면 됩니다.
떡쑥은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작용해서 하루 적정량을 꼭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 마시듯이 다량으로 복용하면 눈안이 침침해져 시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몸에 열증이 심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의부에 열감이 생겨 위통이 따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